아파트 많이 부를게, 빠이빠이. 그래서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또 지인분들이 와서 팔아준 걸로 가게 뭐 냉난방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 말고는 없겠다. 아, 네, 단체룸이요. 오늘의 사심이 나왔습니다. 요거 파인애플 샤베트는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깨끗한 화장실 이용하면 또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다 이런 파우더룸까지 준비가 돼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재방문으로도 없고 저희 고객님들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손님이 이렇게 많으면 매출이 3주 동안 얼마 정도 나왔어요? 1억 36만 천 원인 거예요? 네, 손님 위에는 닭 목살이고요. 밑에는 닭 무릎 연골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많이 사랑해주고 찾아오신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나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생했고 잘해왔다? 네. 감정이 폭발쳐 오르셨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아, 아이가 있네요. 아, 네. 안녕. 까꿍. 카메라 안 와봐요. 네. 까꿍. 까꿍.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합정에서 지하 102호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석근이라고 합니다. 네. 혼자 외벌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지금 사업하고 있고 와이프도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네. 대단하시네요, 배우자분이. 아예 이것만 입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네. 뒤에 이한 파파는 뭐예요? 우리 아들 이름입니다. 아기 이름도 써져 있으면 일하는데 또 제 목표 의식이 더 강해지니까. 야, 나 아빠 갔다 올게. 아빠 돈 많이 벌어 올게. 빠이빠이. 사연 보내주실 때 네. 자필 편지 써서 보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쓸 생각을 하셨어요?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랑 글 쓰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노트에 적어서. 그 한자 한자 다 직접 적으신 거예요? 네, 다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경피 쓰기 대회 상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사연 보내주실 때 30살까지 좀 방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꿈이나 희망 이런 게 따로 없어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하는 일들은 다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33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살려고 했는데 통장에 몇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그 현실이 너무 갑자기 딱 내리를 딱 스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 거 말고는 없겠다. 그래서 무작정 이자카야를 찾아서 알바부터 시작해서 직원으로 1년 넘게 일을 배워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처음에 창업하셨을 때 네.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뭐 어려움은 말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죠. 돈이 너무 없었어요. 보증금을 2천만 원 내고 나니까 통장에 거의 50만 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보증금 내고 남은 돈이? 네.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그게 운영이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날그날 판 걸로 장도 보고 또 지인분들이 와서 팔아준 걸로 가게 뭐 냉난방기도 설치하고 주방기구도 뭐 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어렵게 가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워낙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때는 밤샘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한두 시간만 자면서 계속 운영했었어요. 자녀분 사진이 엄청 많은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신가 봐요, 되게.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들어줬던 제 삶의 원동력이자 이유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갈 이유이고요. 차들 많아갖고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장 나오면 이제 직원분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차 인사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4호점도 확인하고 또 5호점 확인하러 또 가봐야 돼요. 비가 오는데도 네. 손님들이 꽤 많네요. 아, 네. 다행히 저희가 가게 인테리어나 이거 분위기 보시면 비가 와도 술이 땡기는 그런 분위기의 술집입니다. 네.
아, 오늘도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그럼 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매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 합정 한 골목 안에 모든 매장이 다 붙어 있어요. 왜 전부 매장 다섯 개가 합정에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장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저희 가게가 웨이팅 손님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매장 간의 이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다른 오점이 만석이면 또 다른 오점을 또 안내해드리고 그런 용도로 해서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벌써 입구에서부터 손님이 많은 게 느껴지네요. 네, 저희가 비가 와도 또 여긴 또 지하만의 또 예쁜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많습니다. 네.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 지하 배규의 트레이드마크인 예쁜 여자 화장실 여기가 네 번째 매장인데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 엉뚱 잘 돼 있는지 휴지 부족한 건 없는지 또 이렇게 체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저 깜짝 놀란 게 네. 핸드크림이나 립스틱도 다 색깔이랑 뭐 향기별로 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다 각자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선호하는 색상도 다르고 그래서 색상별로 브랜드별로 다 갖다 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깨끗한 화장실 이용하면 또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다 이런 파우더룸까지 준비가 돼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재방문률도 높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님들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객단가가 얼마 정도 나와요? 호점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세요. 어, 네, 몇 번이에요? 단체룸이에요, 단체룸. 아, 네, 단체룸이요. 네, 잠시만요. 오늘의 사시미 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시미는 자연산 숭어랑 그 연어입니다. 요거 파인애플 샤베트는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저희 사장님이 롯데팬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롯데팬이라서 야구 보러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자주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주 되게 잘 나오고요. 거기다 서비스 계속 주시고 제가 부산 사람인데 여기 또 대선 팔거든요. 한잔해야지! 아!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아, 네. 이제 최근에 오픈한 지하 배기 5호점, 5호점 가고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네. 투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지금 2호점이랑 4호점은 한 1억 3천 정도씩 들어갔고요. 네. 최근에 오픈한 5호점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럼 사장님은 본격적인 업무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매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이어는 1, 2, 3층이 나눠져 있어서 차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손님분들 많아가지고 인이어가 필수예요. 네, 1층 6번 테이블 확인했습니다. 메뉴 제가 나갈게요. 사장님, 이 엘리베이터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1층부터 4층까지 있다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갔다 하면은 저희 직원분들, 알바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님, 잠시만요. 숯불 닭구이 놔드릴게요. 네. 형님, 위에는 닭 목살이고요. 밑에는 닭 무릎 연골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네. 손님이 이렇게 많으시면은 네. 매장 다섯 개 합친 매출이 얼마예요, 한 달에? 매장은 저희가 다섯 개인데 저는 일단 세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세 개의 매장 한 달 매출은 2억 5천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매출이요? 아, 네. 그럼 거기서 순수익이 얼마예요? 순수익은 30에서 35%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2억이라고 하더라도 30%면 6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에서 후반 정도까지. 아, 진짜요? 네. 한 달에 8천만 원이요? 네. 아, 사장님 부자시네요. 아, 아닙니다. 네. 결제 도와드릴까요? 네,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게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그 힘도 있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알바생분들 포함해서 우리 열심히 고생 많은 직원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친구들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저도 보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층도 만석이네요. 아, 네. 지금 모든 층이 다 만석이에요. 여기는요. 아. 네, 여기는 저희 가게 주방이고요. 네. 아, 주방이 3층에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은 직원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 불 왜 안 켰어? 불.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불 왜 안 켰어? 지금 여기서 각 층마다 혹시 지금 뭐 미비되어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점검을 이렇게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 메뉴 내려갈 게 있어? 1층이요? 네. 1층에 메뉴 내려갈 거 있나요? 아. 매장 이름을 지하 백요라고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처음 오픈했던 가게 주소가 지하 백요였습니다. 예, 그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애견 동반 술집이라 네. 저런 강아지용 물통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애견 동반 가는 술집이어서 강아지들 이제 물, 강아지 좋아하는 소고기 간식. 아, 진짜. 그다음에 강아지들 같이 마시는 강아지 소주까지. 그걸 보고 손님들이 많이 와요. 애견 동반으로 정말 많이 오세요. 아, 진짜요? 네. 어, 잠시만 지나겠습니다. 네. 네, 2층 11번 테이블 닭구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네. 엘리베이터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후 오픈하고 마케팅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블로그 마케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할 때 보통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트는 비용이 공짜예요. 어, 이름이 뭐예요? 리뷰노트라는 사이트인데요.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체험단 모집 누르시고요. 네. 사장님은 이제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그럼 소상공인으로 시작. 이제 사장님 가게 체험단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체험단 등록이 됐잖아요. 가입이 너무 쉽고 금방 되는데요? 가게를 홍보하고 싶은데 비용을 쓰기에는 부담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6명을 뽑는데 29분이나 신청을 해주셨네요. 저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지하 백유 5호점 많이 홍보해야겠습니다. 리뷰노트 지하 백유 파이팅! 그래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년 5개월 정도 되고 됐어요. 알바생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온 케이스예요. 그럼 평상시에 네. 사장님이 잘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오늘 정말 매출이 많이 나와서 힘든 하루였다 하시면 가끔 보너스도 챙겨주시고. 아, 진짜요? 뭐니 뭐니 해도 금융치료가 그죠?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직원분도 창업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남자친구랑 같이 가게 차리는 게 목표여가지고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아, 나중에 결혼도 생각하시나 봐요? 어, 네.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네. 팔에 보니까 물고기 네. 문신 같은 게 있던데 네. 그거는 뭐예요? 제가 참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우고 싶은 꿈이 있었어가지고 그 꿈 때문에 이제 참치 문신을 했었어요. 지금 써시는 건 무슨 회예요? 얘는 이제 숭어입니다. 제철 회가 많이 나가요? 네. 대부분 제철 회를 써줘야 더 맛있고 좋은 거를 손님들한테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회를 많이 주면 사장님이 뭐라 안 해요? 어, 오히려 더 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난감해요. 아, 진짜요? 네. 사장으로서 직원한테 해주기 힘들거나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해주시려고 해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우리 위해서 희생을 좀 해주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직원을 좀 많이 배려해주시는 편이에요, 지금. 이 메뉴가 진짜 저희 가게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이 나가는. 아, 그래요? 네.
2층 7번에 짬뽕 내려갑니다. 2층 7번에 짬뽕 내려가요. 제가 아까 보니까 네. 테이블마다 네. 좀 회를 많이 드시던데 네. 그런 신선 재료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희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노량진 가서 직접 공수해 와서 또 수족관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가 회를 떠서 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세요? 저랑 이제 저희 친형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걸 매일매일 하세요? 네, 하루에 이렇게 두세 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는 전부 이 지하 배기호를 위해서 계속 일만 하고 있습니다. 두세 시간만 주무신다고 그러면 안 힘드세요, 사장님은? 육체적으로 힘들긴 한데 안 힘든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어차피 나중에 쉬는 거는 나중에 또 쉬면 되니까 저는 지금 꿈이 더 앞서 있어서 괜찮습니다. 경원아, 전부 다 4, 5점 고객님들. 4, 5점 지금 가능해. 그럼 손님이 이렇게 많으면은 매출이 3주 동안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 1억가량 정도 판매했습니다. 매출에 1억 36만 천 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번 달은 아예 오픈하고 네이버 등록이나 홍보 같은 게 아예 안 됐어서 정상적인 장사면 1억 5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루프탑 분위기 좋습니다. 비 안 맞아요, 아예. 일할만 하세요? 아, 네. 저 지금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사장님께서 되게 잘해주셔서 다닐만 합니다. 사장님에게 혹시 응원의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사장님 뵌 지 얼마 안 됐지만 되게 좋으신 분 같고 돈도 잘 챙겨주시고 꼭 괜찮아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해요. 이 강아지 주인이세요? 네네. 아까부터 손님들이 엄청 예뻐하더라고요. 자주 오는 이유가 이제 사장님이 너무 예뻐해주셔가지고. 손님분을요? 아니면 강아지를요? 아, 저는 저 예뻐하면 안 되고 강아지를 너무 예뻐해주시고 저도 애견 동반 숙제 많이 다녀봤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이제 물잔이나 간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보통 종이컵에다만 주시는데 아예 전용 그릇까지 있어가지고 다른 애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하라고요. 코로나 때 영업 제한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월세도 뭐 두 달, 세 달 밀리고 직원들 주 월급, 알바생들 것까지도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도 밀려본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셌어요. 코로나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영업시간 항상 9시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술집 운영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제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저를 믿고서 따라주는 저희 직원분들, 알바분들한테 어쨌든 생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악물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직원이나 알바분이 많잖아요. 네. 그럼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 같은 건 얼마 정도까지 나가요? 얼추 계산을 해봤더니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월 고정으로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요? 네. 인건비만? 네, 인건비만요. 그래도 인건비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올해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세요? 일단 합정에 매장 10개를 더 내고 싶고요. 와. 10개를 내서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이 직원분들한테 창업의 꿈을 주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지하 배교 5호점 네. 5년 안에 꼭 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건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꿈이. 아, 감사합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네. 매출이 높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그분들께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죽기 살기로 해왔는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분들한테 대한 그 마음 태도, 상하관계 시스템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냥 감사하고 귀한 분들로 생각하면 매출 상승 효과로 또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 가게 곳곳 찾아보면 특색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특색을 잘 살리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또 맞춰서 행동을 하면 진심이 닿으면 가게가 많이 번창돼서 모두 다 대박집 사장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나요? 사랑하는 제 와이프, 일하면서 육아까지 하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이번에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서 잘 못 도와주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는 0점인 아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좀 전달하고 싶고 저희 아들 이한이도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운영했을 때부터 5년 동안 장사하면서 지하 배교를 위해서 근무해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싶고 이 가게를 여기까지 확장하게 도와주신 많이 사랑해주고 찾아오신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셨나 봐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네. 나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생했고 잘해왔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하 배기호 파이팅! 일상 속으로 파이팅! 감사합니다.